다르비슈가 서울 시리즈 때 대호영이랑 써니형이랑 다 와 있었잖아요. 다르비슈가 멀리서부터 인사를 하더라고. 오더니 어 센파이 이러면서 다르비슈가 먼저 인사로 왔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더라 진짜로.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써니 형님 거기 옆에서 보면 이제 형님은 시즌 1 때는 형님 초스코치까지 다 같이 했잖아요. 뭐라고 줘요? 지도자 하고 싶다는 생각 하고 계시죠? 아 글쎄 뭐. 올라갈 수 없어요. 더블A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선수들이 그게 나오면 일단 미국 전역 쪽으로 어? 이런 애가 있다 막 내가, 진짜 내가, 말도 안 되는 천재들이 있어. 내가 그런 얘기도 했대. 더블A에서 메이저를 바로 온 사람 지금 올 수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마무리 줄 수 있잖아. 디아즈. 그 내가 시애틀에 있을 때 올라왔는데 더블A에서 봤대. 올해 160 넘어. 근데 스타일 잘 못 돌려서 중간중간 들이다 그게 갑자기 마무리 됐어. 맞아. 와. 근데 WS 올라온 애들이 잘해. 진짜 잘하는 애들 올라오니까. 갑자기. 네가 말한 게 맞는 게 뭐냐면 트리플A는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메이저를 왔다 갔다 왔다 하고 나이든 사람이고 WA는 구단에서 최고로 미는 애들. 맞아요. 그것을 막 올리 보여줘. 형도 막 마이너리그 애들이 밥 사달라 그러고 많이 그랬었어요. 윤석민의 자기가 거기 마이너에서 왕이었대요.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이 한국 이 정서상 친구들하고 먹고 하면은 돈을 내잖아. 대호도 뭐 그런 문화를 이제 잘 알고 이제 가니까 또 여유가 있는 이제 대호니까 이제 사줬을 거고. 타코마에서 경기하는데 3일 타코마하고 운영하는 거였어. 3일 갔을 때 난 벌써 6개월 동안 매일을 뛰고 와. 4개월 뛰고 왔잖아. 그러니까 감독도 대우를 해주고 이제 시애틀 가까우니까 팬들 그때 한 2만 명 왔어. 감독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로버로 또 많이 온 것 같은데 배팅 오다 교환 한번 해줄 수 있냐고. 어, 그렇지. 시합장 배팅 오다 한번 해주고. 그치. 그리고 또 마지막 날 내 올라오기 전날 안에 올라간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애들 더 잘하라고 그 밥차 한번 다 불러주고. 교환, 너 진짜 메이저 클래스가 느껴져. 넌 내 후배로서 진짜 행동 잘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해야 돼. 나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더치페이야. 아 근데 위원님 이해돼요. 나는 싱글A에서부터 잘한 사람이잖아. 어디 사준 게 어딨어 더치페이지. 그리고 대호 네가 했던 그런 행동 네가 메이저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이제 단체로 이제 음식 사주고 이거는 네. 뭐가 있냐면 나 어렸을 때는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형 라몬 마르티네스 이제 첫 번째 선발로 이제 딱 한 3이닝 4이닝 리입 딱 관계자랑 저녁에 끝나자마자 고기가 으끔 있어 음식이. 그리고 얘는 그거를 이제 딱 해준다면 얘는 멋있게 올라가. 아 자기는 같이 안 먹고요? 얘는 그냥 이것만 던지고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런 음식을 해주는 거야. 메이저 클래스에 있는 애들만 하는 건데 대호가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좀 약간 좀 응어리가 있었는데 네가 해줘서 고맙다. 나 대신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 정도로 클래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게 그 행동이야. 마이너 애들한테는. 짧은 마이너리그 시간 일주일 있었고 메이저가 더 오래 있었잖아 1년 갔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원정 호텔 같은 데 가면 밥을 다 해주잖아 근데 미국은 밥을 사 먹으라고 밀머니를 줘 비행기 전용 비행기 타면 봉투에 밥 사 먹으라고 밀머니를 줘 일주일 원정 가면 뭐 지구마다 다 틀려 좀 많이 나온 지구가 있고 하는데 보통 일주일 원정 하면 한 천불 정도 한 100만 정도 줘 큰 돈이잖아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야 마이너를 갔는데 우리가 4일 이제 원정 간다고 밀머니를 주더라고. 그래. 한 100불도 안 되나 있는 거야. 너 때는 모르겠는데 나 때는 15불 쳤어. 아, 야.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게 저 빵 사 먹고 이게 메이저리그 선수는 밀머니 많이 주는 이유가 메이저리그 돈을 받는데 맥도날드 빵 사 먹으면 품격 없다. 해. 아니 못 먹게. 그런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어쨌든 형 마이너는 오래 있었고 일주일 만에 다시 내려갔는데 야 형. 드디어 코어스필드 완봉승. 야! 근데 사실 내가 메이저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아, 없어. 없는데 코어스필드라는 게 내가 진짜 당시에는 이제 못 느껴봤던 건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기억해 주는 거 때문에 좀 아직도 뭐 진짜
좋은? 근데 그 크로스필드 완봉승이 그 대스타 그 베리본즈 때문이라면서요? 사실 이 베리본즈한테 그 전에 내가 맞상대를 했을 때 홈런 두 개를 맞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시합을 못 탔는데 콜로라도 와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제 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베리본즈가 원정 경기를 안 가. 왜냐? 무릎이 아팠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속으로는 베리본즈하고 좀 상대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온다 그러니까 뭐 좋다. 왜냐면 홈런 안 맞아도 되니까 나는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인마가 2주 전인가부터 자기는 콜로라도 원정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돼요? 인마가 로테이션 써니 들어온다는 걸 알았나? 아니 콜로라도 원정 가고 싶을 거야. 거기는 일단 다른 구장들보다 비거리가 많이 나와서 투수들의 무덤이 그래. 자존심이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아니 무릎 아프다는 놈이 왜 갑자기 또 쿠어스필을 간다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무조건 머릿속에 그랬지. 내가 솔로 홈런을 네 방을 맞아도 베리본즈 앞에는 주자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승부를 들어간다. 나는 절대 너 피할 생각은 없고 너하고 승부를 하겠다. 대신 앞에 주자는 무조건 안 내겠다. 이러면서 내가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야. 더 집중이 된 거야. 그래서 완봉이 된 거야. 그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야구장에서. 그럼 형 그때 몇 승 했어요? 그때가 내가 이제 후반기 때 이제 코어스필드 그러니까 콜로라도에 해서 4승인가 몇 승 하면서 끝났지. 그럼 그거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스플릿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나를 굉장히 좋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콜로라도에서 나는 이제 방출이 되고 마이너에 있다가 다음 연도에 1년을 더 내가 이제 메이저에 도전하겠다 했을 때 샌프란시스코가 나를 강력하게 저기 해서 이제 캠프에서 싸워라. 너처럼 너 그렇죠. 했던 것처럼 이제 싸운 거야. 근데 그 경쟁자가 6명이 있었다던데? 그 샌프란시스코를 진짜 좌우하는 그런 역대급 신인들이 막 나오고 막 다 나올 듯이었어요. 그때 팀의 팀 린스컴이라고. 린스컴은 아니죠. 슈퍼스타. 이제 트리플에서 이제 딱 성장하는 시기가 나오고 딱 겹치는 거. 배우 너도 그 마이너 가면 100마일 던지고 무식하게 공 던지는 애들 많잖아. 많죠. 근데 린스컴이라는 애가 키가 나만해 호리호리하잖아. 마이너에서 100마일. 101마일 던지면서 커브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하면 뭐 열 몇 개 삼진이고 막 이래. 그래도 걔가 단계별로 가서 빠르게 메이저를 안 가고 마이너를 있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최고의 투수인데. 아 나도 마이너에 갔어요. 일주일 있으면 다섯 경기가 뛰었거든. 저도 내려갈 때 진짜 이랬어요. 지금도 서비스 감독이 불러서 뭐 컨디션 안 좋으니까 좀 내려가서 한 10일만 있다 온나 또 바로 부를게요.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 했어. 메이저에서? 내려갈 때. 그래서 같이 있고 싶으면 너 컨디션 너무 안 좋고 요즘에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난 진짜 10일만 있다 부를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더라고. 내려가면 거의 올라오기 힘들다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올랐어? 일주일 만에 왔어요. 거짓말이네. 뭐 10일이라 그래놓고 7일만이면 거짓말이지. 근데 형 그게 왜 그러냐면 형님들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형님들이 메이저를 진출하면서 그 우리가 메이저리그 시스템 그런 또 스플릿 계약 이런 것도 형들이 먼저 진출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대화 좋은 얘기 해줬는데 어쨌든 우리도 뭐 진짜 화려하지만 않은 그런 이 삶 또 마이너의 삶을 이 살은 우리 1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대는 대우도 힘들었고 이 세대가 있고 지금의 이 세대는 지금 뭐 정우가 그렇게 계약금을 받고 하여튼 이게 어쨌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지고 야구가 이 발전이 되고 맞죠. 그래서 이번에도 고척 스카이돔에서 우리가 MLB 이 팀들을 맞아요. 초청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뭐 용범이하고 대호도 와가지고 같이 인터뷰하고 그리고 근데 얘는 치킨만 먹더라고 열받게 갑자기 짜증나는 죄송한데요 형님 진짜 죄송한데 치킨만 먹은 게 아니고 맥주랑 같이 먹었죠 치맥을 했죠. 우리한테 갖다 준다고 그러는 거 내가 싫다고 그랬어. 좀 가져다 드릴까요? 형이 싫다고 했잖아요. 다르비슈가 서울 시리즈 때 대호 형이랑 써니 형이랑 다 와 있었잖아요. 다르비슈가 멀리서부터 인사를 하더라고. 오더니 센파이 이러면서 다르비슈가 먼저 인사로 왔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더라, 진짜로.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써니 형님 거기 옆에서 대호 형 쿡쿡 찌르면서 야 나도 인사 시켜줘. 너 왜 그래? 대호야, 좀 인사 좀 시켜줘. 근데 방송 화면에 되게 멋있게 전 현직 메이저리그들끼리의 대화
기가 막히게 나갔어요. 이렇게 세 분이서. 그래서 막 거기 서울 시리즈 중계하는 PD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크가 안 달렸으니까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이제 중계를 하니까, 왜냐면 다르비쉬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다르비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이제 대화하듯. 나도. 아, 어쨌든 형, 진짜 미국, 진짜 그 힘든 미국 생활 다 정리하시고, 또 마지막에 또 한국행을 결정하셨잖아요, 조사하는 거. 그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결정한 계기가, 마지막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 마이너에 있을 때 둘째가 태어났어. 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내 도전을 해 가야 되는 건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 내가 만약에 혼자 있었다 그러면 계속 나는 도전을 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뭐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는 내 삶은 여기까지. 하지만 내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야구도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KBO이고 당시에 굉장히 좀 인기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도 건강할 때 좀이라도 건강할 때 KBO 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조산으로 오게 된 거지. 아, 그 말 멋있다. 나를 위한 도전은 이제 그만. 이게 이 말이 멋있네. 난 그 나이에 나를 위한 도전을 끝까지 해보자고 했었거든. 나도 형 맞아. 나는 일본까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꿈을 위해서 난 도전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와이프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미국 그래.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내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멋있었어. 진짜 힘들었지만 꼭 진짜 한번 그 메이저를 갔을 때 그 100명하고 한번 경쟁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딱 이겼을 때 진짜. 아, 너 어땠어? 약간 어떤 긴장감에 있는데 어떻게 얘기했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명씩 5명씩 나가잖아요. 라카가 그 전지훈련장에 진짜. 세 명인데 두 명이 뽑혀야 되는데 한 열 명밖에 없어. 배팅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감독하고 단장하고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난 내가 졌나 이런 생각 했어. 왜냐면 경쟁하는 선수도 좀 좋았고 그래서 난 졌나 했는데 딱 오더만 진짜 정확히 컨그레시션리 뭐 20 그 라운드에서 한 거야. 예, 로스트 들었다 하면서 대만 로스터 전화기를 주더라고. 와이프한테 전해주라고. 이런 게 좀 멋있어. 그냥 와서 내가 와이프 전했어. 근데 와이프한테 이거 됐다는데 확 눈물 나더라고. 그때 그 심정은 진짜 말로 표현 못하잖아. 내가 20년 넘게 주전을 뛰었어. 10년을 주전을 뛰었는데 그러니까. 그 멋이라고 내가 메이저리그 20년 로스터에 들었다고. 그것도 대단해. 아니 왜냐면 대우 형은 뭐 한국에서 할 거 다 했고 그리고 일본 진출해서 할 거 다 했고 그럼 이제 그냥 그걸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갑자기 이런 선수가 미국 가서 그것도 완벽한 계약도 아니고 그래서 첫 해도 어찌됐건 형이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그리고 제한된 기회 속에서 해서 중계진들끼리는 1년만 더 해라. 근데 1년 더 하자고 했었어. 근데 내가 했어도 돼. 근데 내 꿈은 벌써 이루어졌어. 메이저리그라는. 근데 나는 이제 대단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충분히 거기 가서 욕심을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너만의 이 목표를 딱 확실하게 정하는 것 같아. 내가 도전했으면 여기서 멈추고 내가 다음 스텝이 뭐고. 근데 선수로서 이게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어. 만약 26이었으면 거기서 도전해서 난 너 쳐서 성공할 거다 라는 꿈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 꿈은 이제 롯데 우승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야. 나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너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야. 근데 진짜 형 한번 돌아오셨잖아. 근데 돌아오고 16승 할 당시에 형님이 체인지업을 연구해가지고 맞아요. 던지면서 확 올라갔다던데. 그 해가 또 스토리가 있어. 이게 나는 내가 평생 강속구 투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파워피칭을 그렇죠.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해가 뭐가 있었냐면 스프링 캠프 때 내가 달리기를 하다가 햄스트링에 다친 거야. 근데 던지는데 힘을 낼 수도 없고 다리를 안 쓰니까 상체로만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구를 던지는데 난 체인지업을 못 던지는데 서재 형한테 맨날 체인지업을 배우는데도 안 돼 나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내가 투심을 잘 던지니까 투심에서 그럼 살짝 해볼까? 그러고서 난 이제 검지로 던지기 시작했어. 근데 너무 잘 떨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16승 했어. 근데 보통 이게 안 던지는 구종을 쓰려고 하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써버려. 아니 근데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형은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 클래스 그래. 형도 그렇지만 유현진도 미국 가기 전에 그 송진 선배님이 던져봐야 되는데 그 샷도 막 던졌다 이거.
아니 근데 그 전에 서재형 코치님이 체인지업 얘기했을 때는 안 맞았던 거 그게 거예요? 팔 각도 때문에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야, 그때는 기둥으로도 안 들어. 내가 아저씨, 아 나 파워피처인데 내가 형 스타일을 알아. 아. 네가 뭔데 나도 체인지업을 가야 돼. 딱 이런 거야. 알겠지? 그 저기 고등학교 때 귀여웠던 애들. 이거 써야 되는 생각을 안 한 거야. 근데 급하니까. 야, 태우야, 너 예리하다.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런 거야? 이런 거야. 허영범이 나한테 조언해주는 거 들은 느낌이야. 허영범이 조언을 하면 너 뭐야? 근데 정우영 캐스터가 이야기하면 들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잘. 아니, 근데 그 한 개 구종 이렇게 해서 던져서 그게 됐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위원님이 파워피칭만 이거 말고 그럼 내가 이거 메이저리그 있을 때도 써서 요거 갖고도 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강속구를 던졌을 때 이거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은 하죠 당연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메이저리그에 있는 투수 몇 명은 그냥 내 강속구에 자신감이 있고 이거만 있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허리가 짧아. 다. 근데 결국은 좋은 구종이 하나 나왔을 때는 자기 무기이기 때문에 좋잖아요. 맞아. 타격 기술도 내가 밀어칠 수 있는 기술 하나 있는 게 다 에버리지를 올리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 짜투리 내가 얘기를 또 이제 해주면 대화 때 내가 그 세계 기록 신기록에 내가 그 1호도 맞고 그 아홉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홉 경기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간절하게 그 기록이 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중이 나잖아 이제. 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거든. 최강야구 만나고 이제 하면서 대화한테 물어봤어. 그냥 야 형 뭐 공도 빠르고 뭐고 했는데 너 뭐 어떻게 내 걸 그렇게 잘 치냐 그랬더니 대화가 뭐라는 줄 알아? 형 변화구 투수잖아요. 얼리적인 형을 봤을 때 메이저리그 했을 때 강성구 투수였는데 한국에서 기억하는 거는 변화구 투수야. 그 홈런 맞을 때도 커브 던지다 10대 형인데 나한테 안 맞으려고 커브 던지다 홈런 맞았어. 야, 커브 빅 던지다. 아 오늘 밥도 안 들어가고. 든든한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득지가 더 든든한 게 마음이 편해요? 아, 아 그러네. 이거 궁금하긴 하다. 투수는 수비죠, 수비. 자기 평균 자책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하지. 야, 투수는 무조건 방어기 때문에 점수는 나고 안 나고는 그거는 뭐 그날 경기의 운인 거고 점수를 지키는 건 투수의 책임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든든해야 되는 거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기록 때문에 물어보셔가지고 국내에서는 승이 많아야 연봉이 올라간다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아, 지금은 맞지 안 맞나 약간 이렇게 나누는 게 나아. 그러니까 예전 우리 때는 그런 게 맞아.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이 달라지고 지금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간 나 메이저 도전했을 때는 우리 데이터가 없었지만 그래도 얘 때는 데이터가 있었고 지금은 더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흘러오는 거를 그냥 짚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서 싸우는 건 아니야. 그래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그거 다 떠나서 잘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 뭐 승이 많냐 패가 많아도 방어율 좋냐 다 필요 없어. 승도 많이 하고 방어율 좋으면 돼. 그렇지. 그리고 야구를 잘하면은 세이버 매트릭스로 뭐 WAR에 뭐 얼고 뭐 출루율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야구를 잘하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기준이 생겨서 우리가 평가를 할 뿐이야.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 그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메이저 뭐 일주일밖에 없었다며 나는 4년이야 뭐 이런 거야. 아 그런 걸 뭐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지금 이제 해설하시잖아요. 최강야구 해설이 편해요 아니면 그냥 일반 해설이 좋아요? KBO 해설은 내 본업. 최강야구는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이거는 내가 선수인 거를 느끼게 해주는. 대호야 국가대표 경기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아, 좋죠. 약간 그런 경기를 내가 매번 재밌게. 아, 근데 이게 내가 너 준 게 해설위원을 해봤잖아. 최강 야구 팀만 더 샤우팅 크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없는 거 같아. 맞아. 내가 한국 중계를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나는 그래도 롯데에서 20몇 년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이게 느낌이 있게 롯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지. 사람인지라 그게 너무 힘들어. 사람인지라 저는 그 개인적으로 최강야구 해설하면서 제일 좋은 게 소속감이 있어요. 나는 이 팀의 캐스터라는 그 소속감이 있고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진짜 크더라고요. 아, 진짜 얘 많이 울어. 지고 있으면은 부르르 떨어져. 얘는 울 수밖에 없어요. 지 직장 다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근데 형 솔직히 해설하면서
마음대로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죠? 던지고 싶어. 니네들이 플레이하고 하면은 근데 아 이게 많이 쉬고 꾸준하게 안 하니까 그때 한번 던지고 나서 햄스트링 오고 어깨가 하는데 2개월 동안 내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다시 못 만들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 보면 이제 형님은 이제는 몸이 안 돼서 그런데 시즌1 때는 형이 투수코치 역할도 같이 했잖아요. 지도자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계시죠? 아 글쎄 뭐 좋은 타이밍 느낌이에요. 변하고 뭐 기회가 되면은 근데 기회가 아니라 그냥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 이제 경기 전에 몸 풀고 투수를 캐치하고 와서 애들 반했었는지 투수 보면 이게 많이 봐주셔. 아 근데 뭐 내가 생각하는 얘 부족함을 좀 설명도 해주고 싶고 이게 야구의 발전이고 내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해야지. 근데 뭐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고 살고 있을게. 지금 해설이도 좋고 지금은 좋아. 이 위치가 너무 좋아 지금. 아. 근데 저는 옆에서 보기에 위원님은 오히려 그러니까 막 꿈나무들 막 고1, 고2 이런 애들이 나 이제 너무 막... 좋아해. 나 아이들하고 대화도 되게 진심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형 애들 좋아하는 거 같아. 고등학생들 하면은 잔소리도 많이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나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거 같아 내가. 그런 걸 형님 진짜 내가 볼 때는 잔소리 하는 거 보니까 아, 저도 욕심 있는 것 같아. 잔소리하라고. 오늘 형이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영범이 옆에서 또 잘 해줘서 고맙고. 아, 수고했다, 대박. 세스톤님이랑 위원님 모셔가지고. 어. 뭐가 있어요, 또? 뭐, 추강대요, 그거? 아, 그거 하지만 이제 지났어, 다. 아니야, 투수판으로. 투수요? 네. 투수판도 있어요? 그건 선이지, 선. 무조건 선이지, 오늘. 나였어. 투어스필드의 완봉.